소양호에 살얼음 끼면 찾아오는 겨울 손님. 그리워서 1년 내내 애만 태웠습니다. 저 까먹어, 꼭 까먹어. 겨울 요정이라 그래, 겨울 요정. 빙어, 빙어 요정. 오! 우와, 신난다! 반가운 마음만은 18 어린 순정 못지않습니다. 고운 눈길 사뿐히 지려밟고 오시라고 귀한 손 마중 떠납니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 소양호. 내륙의 바다라 불린다죠. 소양호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타지에서 살던 부부는 20년 전 남편 심영인 씨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부로 살아갑니다. 작은 배에 올라 함께 일터로 향하는 부부. 그림 같은 풍경이지만 한겨울 출근길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추워. 추워요. 많이 추워요. 산팔대교. 옛날에 여기 산팔선이 있었어요. 수물이 되면서 그 먼 산팔 다리는 이제 폐쇄가 되고 요 새로운 다리입니다. 근데 명칭 똑같이 삼팔선을 지었어요. 요 강건도 저쪽은 북한이고 이쪽은 남한입니다. 현재 옛날 유교산 그래요. 네. 삼팔대교 아래 자리 잡은 심영인 씨의 어장. 어머니 다 온 거예요? 예. 다 왔어요. 어머니 노지 오시려고요? 장마철에 이게 떠내려는 거 주셨어요. 그래서 잘 쓰게 되네. 알뜰살뜰 참 고마운 아내입니다. 이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죠. 매일 향하는 일터이건만 오늘따라 통발을 거두는 부부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게 해드리니까 구경만 하세요. 있나 없나. 올겨울 처음 물 밖으로 세상 구경 나왔습니다. 반갑다 빙어야. 겨울 요정이라 그래, 겨울 요정. 빙어, 빙어 요정. 너무 이뻐갖고. 얼음판 바로 밑에 머물러 빙어랍니다. 냉수 요정이라 추면은 겨울 돌아오면은 그 물속 깊이는 따뜻해지고 이염을 찾으니까 이년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겨울에만 다니는 빙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빙어한테 빠짝빠짝돼서 그 어부들이 그 별명을 지은 게 요정이에요, 빙어죠. 얘네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겉모습이 예쁘다고 성질까지 고운 건 아닌가 봅니다. 아버지, 근데 뭘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필름이요. 빙어, 처음 보는 사람은 빙어하고 필름하고 이렇게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필름이는 해로 먹으면 쓰고, 빙어는 해로 먹으면 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피렘 다 골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피렘이 요 두 마리 있는 게 빙어. 피렘이는 눈가가 눈동자는 까맣고 그 흰자는 빨개요. 빙어는 그냥 까맣고. 모기장처럼 촘촘한 낭장망 그물 속 어부의 은빛 행복이 가득 들어차기를 바랍니다. 포근한 털장갑 대신 고무장갑을 낀 아내. 온종일 꽁꽁 얼었던 손을 이제야 꺼냅니다. 신랑을 어부를 만나서 너무 안타깝고 강연할 때는 추워서 애처롭게 보여. 쉽게 말하면 고생이 많다는 얘기지 뭐. 아내에게 미안한 영인 씨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강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막걸리 한잔 갖고 이렇게 해서 거서 소금치고 먹으면 욕이도 되고 배도 덜 고프고 그래요. 올겨울 마수거리로 잡은 빙어가 부부의 만찬에 올랐습니다. 진짜 맛있네. 아우. 어, 물에 빙어 맛은 어때요? 아주 달짝지근해요. 맛이. 겨울에 집에 가져오면 이렇게 하루 놓고 구우면은 여럿이 쭉 둘러 앉아서 구우면 진짜 맛있어. 물이 꽁꽁 어는 북쪽에서 자랄수록 살이 단단하고 맛이 깨끗하다는 빙어. 맛있어요. 비린내도 안 나고 씹을수록 향이 수박 향이 나고 참외 향이 나요. 맛있어요. 쓰지도 않고.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부부의 하루가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래 잠시 후 눈길을 홀로 걷는 영인 씨. 사랑의 그림자 빙어 배다가요. 요정이랑 같이. 요정이 어디 있어요? 이 터 안에 있습니다. 빙어 요정과 함께하기에 찾아올 때마다 매번 고마운 겨울입니다. 저기서 눈 허옇게 보이는데 저기 얼음. 얼음장 허옇게 보이는데 그 평평한데 거기에 집터였어요. 수몰 실향민이었던 영인 씨에게 빙어는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뭐 다 떠나가고 한 2-300세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뭐 전쟁 때 같이 항구 있었는데 서양 땡이 막히면서 빙어가 생기고 이제 그 축제가 열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빙어 잡아서 팔으니까 활기가 차고 좀 많이 보탬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는 그 빙어 축제 할 때 사람이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은 겨울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뭐 다 좋아하는데 소득이 많으니까 빙어 소득이 많으니까 겨울이 좋지 아무래도. 언제나 내 곁에 소양호 인근 강원도 오지 마을에는 빙어 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오랜 친구의 집을 찾은 영인 씨. 여기서 왔습니다. 아, 빙어 왔습니다. 빙어 배달.
안 드셨지요? 아, 예. 아유, 이거 이쁜 빙어 아주 잘 받았어요. 아유, 아,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빙어 잡으냐고 혼나서 했습니다. 우와, 이거 붙잡아야 돼. 친구보다 더 귀한 대접 받는 빙어들. 빙어 벨 같다리잖아. 이거 아주 벨이 다 보이잖아. 투명하게. 이렇게 쫙 나간 벨이 다 보이잖아. 정직하게. 1년 만에 만난 빙어. 마을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8시 반에 나가서 열심히 잡아갖고 오냐고 내가 아주 얼마나 시가 맛을려고 아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싹 맞춰가지고 왔어. 와. 어머니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오. 시집 온 후 겨울이면 빙어 두부를 만드는 차기영 씨. 9대째 내려오는 겨울 보양식이랍니다. 와, 신난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하죠. 내가 이거 언제서부터 했냐면 18살서부터 이걸 한 거예요. 그때는 처녀예요, 처녀. 그때 참 이뻤어. 내가 얼마나 빙어나 사람들이 빙어 이쁜 거하고 내 이쁜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 그때 소영강 처녀야. 그때 정말 소영강 처녀야. 해처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움 갈대밭에 술 피우는 두견새야. 두견새야. 이 마을엔 빙어만큼 영인 씨와 인연이 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나과는 나이도 똑같고 생일도 한 날이고 시도 똑같아요. 밤 10시를 옛날엔 해시라고 했다고. 해시야. 어디 가서 점을 본다든가 뭘 하면은 이 사람 점이 내 점이고 내 점이 이 사람 점이야. 그래서 이분들을 다 이가 날 좋아하고 나도 이 좋아하고 또 이렇게 좋아하고 살아. 한평생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 30~40년을 당신을 사랑해 없었어. 운명이 같은 두 남자와 소양강 처녀. 당신을 사랑해 좋아해 좋아해. 그만해 배꼽 빠져. 당신을 사랑해. 아버지. 예. 좀 부담스러우시겠는데? 아니 안 그래. 아니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궁이 연기에 잔치 분위기도 무르익어갑니다. 뭐예요? 노치나물이에요. 노치나물. 어? 한겨울 산골짜기 마을에 추나물 향이 가득 퍼집니다. 뜯어다가 떡을 같이 쳐갖고 오래 놔두도 변질이 안 가서 살아있는 방부제. 몸에 좋은 방부제. 조금 있어. 달토끼야. 우리는 해토끼 달토끼래. 우리 둘은요 천생연분이야. 우리는 그런게 내가 평생을 이렇게 우리 신랑을 믿고 살지. 야, 이 집은 부부가 찰떡궁합이야. 어쩐지 딱딱 호흡이 맞아 들어가. 전여부장 이거 큰일났다. 어머니. 응? 아버지한테 화난 거 있는 거 아니죠? 아니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무슨 화를 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빚어낸 취나물 떡. 둘이 먹다가 하나가 쓰러져도 물을 마시겠죠? 기영 씨는 원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빙어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죠. 이게 조금이라도 자식을 키워주는 돈이잖아. 일단 이제 공부도 가겠고 이걸로 대단한 빙어지 이게.
빙어가 왕관 같은 빙어야 이게. 우리 인제는 왕관이야 이게. 이게 없어서 안 돼. 겨울이 오면서 반갑겠네. 아이 반가우나마나 겨울이 눈만 오면 신이 나, 추우면 신이 나는 거야. 빙어 나올 생각하니까. 이러니 빙어가 반가울 수밖에요. 또 이러니 겨울이 기다려질 수밖에요. 아유, 빙어 수비가 진짜 맛있구나. 그렇게? 와, 맛있겠다. 와. 바로 이 맛이야. 빙어가 풍년이라서 올해 돈도 많이 벌고 아주 많이 하겠다. 너 돈도. 올해는 건강하시고 대박 나십시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은빛 물결로 유혹하는 소양호의 겨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겨울이라서 느낄 수 있는 맛. 겨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맛. 효자래요, 효자. 저희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